2월 5일 월요일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사실상 두 당으로 분당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야말로 당헌까지 개정을 하면서 통합 속도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통합 반대파는 오늘 15명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직은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내일이 민주평화당 창당대회인데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당적을 두 개 가질 수 없으니까. 네. 뭐 내일 저도 참석은 하지만은 네. 뭐 입당은 못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가시는 겁니까? 그냥 뭐 내빈도 아니고 외빈도 아니고 그래도 뭐 사실상 네. 그 공동 운명체의 일원으로서.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13일 날은 미래당이 출범을 하게 돼요. 한다 그러죠. 예. 네. 그 대회도 가십니까? 아, 그거 갈 일이 없죠. 그거 왜 갑니까? 자, 그러면 일단 네. 소속은 미래당 소속이 되는 거네요. 13일부터는. 네,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워낙 대가 쓰는 사람이라서 한번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렇군요. 오늘, 어제 이용주 의원이 1호 탈당을 네.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5명, 네. 그래서 모두 16명, 그리고 비례대표 3분이 지금 남아 네, 계셔서 그렇습니다. 전체 하면은 19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네. 아직은 오늘 탈당하지 않더라도 네. 아마 본인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 19명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박지원 대표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뭐 숨겨놓은 바 한 네. 명이 더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숨겨놓은 한 명이 송금주 의원인가요? 뭐 송금주 의원일 수도 있고 네. 뭐 또 다른 비례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다른 비례 의원, 박선수 네, 의원입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박선수 의원은 정치 생활을 김대중 네. 전 총재, 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같이 했고 청와대 대변인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호남 이 정치와 안철수 대표와의 연결 교리였었죠. 네. 근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막 연어처럼 뭐 고향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 박선수 네. 의원이 연어처럼 고향을 찾아올 거라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김성식 의원, 이찬열 의원 두 명은 아마 또 미래당에 네. 그대로 잔류하지만은 네. 자신들이 뭐 공개적으로 네. 뭐 두 당의 합당 뭐 이렇게 좀 지지하거나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찌됐든 보면 지금 전체 국민의당 의원 가운데 미래당하고 네. 저 민평당으로 나눠 볼 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어느 쪽이 더 숫자를? 숫자는 아무래도 이제 미래당으로 간 쪽이 많죠. 그러나 네.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네. 개개 의원의 2020년 총선에서의 당선 가능성, 21대 진입 가능성을 볼 때 저는 네. 우리 민평당 의원들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찌됐든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를 지나고 네. 있는데 이 후반기가 끝나고 나면 네. 다시 살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민평당 의원들이 훨씬 것이다. 많다고 봅니다. 네. 미래당 의원들은 살아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굉장히 희박하다고 굉장히 봅니다. 희박하다. 네.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너무 섣부른 진단 아니십니까? 아니 뭐 저는 뭐 대충 제가 생각하면 되게 맞더라고요. 아, 근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지역구 사정을 다 보면 다 보이죠. 네. 지역구 사정을 보면 다 네. 보인다. 네. 전체 296명이에요. 지금 네. 그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두 사람이 네. 구속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오늘 아침 조간들이 쭉 분석한 거 보니까 148대 148 반반이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민주대 반민주 구도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건 뭐 민주대 반민주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표현하기는 그렇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현재 키워드가 되어 있는 네. 적폐청산 구도 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각차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148자 그런데 저는 우리 쪽이 네. 맞아,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좀 그런 쪽이 뭐 한두 명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개혁 입법들이 국회 안에서 잘 추진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 입법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사실상의 좀 합의가 있지 않으면은 뭐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좀 어렵죠. 다만 이제 국회가 이제 의석 과반수로 네. 표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뿐 아니라 또 네. 그런 표결뿐 아니라 어떤 그 아젠다를 두고서 어떤 의제를 두고서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라인업이 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소속은 미래당이시지만 네. 심정적으로는 민평당이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당에서 비례대표 제명 문제를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당 내부는 제가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평당 쪽에서는 이제 네. 창당이 되고 저기도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네. 아마 공식적으로 뭐 출당 요구를 좀 하겠죠. 네. 그래서 공은 일단 저쪽에 넘어가 있는 것이고 또 여론에 제가 알고 있기는 이미 신문 사설로도 네. 그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칼럼도 예, 예. 뭐 몇 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네. 6월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해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뭐 6월까지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아 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6월까지 미룰까요? 글쎄요, 뭐, 일단 공은 저쪽에 있으니까 네. 뭐 두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당에 계시면서 네.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은 민평당인데, 그러니까 몸은 지금 그 미래당에 묶여 있는 이런 저는 상황이잖아요. 정체성 그런데 저는 네. 뭐 제 개인 정체성이지 뭐 당이 어쩌느냐 이렇게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 네. 근데 미래당의 이제 노선이나 뭐 이제 뭐 가치나 이런 게 쭉 정해지지 않겠어요? 소위 이제 네. 당론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실 텐데 아니, 미래당 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 제가 이제 100% 찬성하는 게 아니죠. 네. 뭐 저도 뭐 거기서 좀 요새 하는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것 등등에서는 저도 상당히 뭐 유보적인 네. 또는 뭐 조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어제까지는 큰 흐름으로 볼 때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진짜로 깨끗하게 개혁을 하고 과거와 청산하지 않으면 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깨끗한 과거 청산 네, 그렇죠. 그리고 확실한 적폐 청산이 네, 그렇죠. 되지 않으면 다음 이 기회에 진짜 끝을 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역사가 준 유일한 기회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네. 지금 미래당에 가 있는 이현주 의원이나 이제 네. 조만간 합칠 텐데 네. 하태경 의원이나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들을 의원님께 또 했다면서요? 아니 그건 뭐 좀 하태경 의원은 심지어 방송에서 예. 뭐 지방선거 끝나면 뭐 안 대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사라지니까 네. 그때 뭐 저보고서 좀 뭐 예. 떠나지 말고 그냥 예. 좀 중립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좀 하고 그랬죠. 예. 네. 지방선거 끝나면 사라질 거다라는 게 어떤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뭐 출마를 원하지 않아도 예. 억지로라도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예. 뭐 당선될 일이 없으니까 예. 뭐 그런 얘기가 인 것 같습니다. 아, 본인은 안 원해도 서울시장 출마시켜서 떨어질 텐다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당선된다고 보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보기엔 본인이 안 나갈 거예요. 서울시장 출마 때문에. 안 할 거다. 제가 보기엔 안 나갈 겁니다. 안철수 대표 출마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그러면 그거 예. 뭐. 그렇게 네.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 그러니까 예.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예. 평범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서와 동떨어지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요번 예. 같은 경우 보세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예. 통합반대 의원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도 의원총회 그 후 연 적도 없고, 그리고서 그냥 뭐 막무가내로 가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거기 그 이제 미래당에서도 네. 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만간 또 미래당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한번 당해봐야 한다. 이제 하태경 의원한테 축하한다. 네. 하태경 의원한테 축하한다. 당해봐야 한다. 한번 당해보라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원을 바꿨어요, 어제. 네. 그래서 이제 전당원 투표로 합당이 가능하게.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안 됐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 전당대회가 안 되는데 전당대회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잖아요. 네, 네.
돈도 많이 썼다면서요? 돈도 많이 꽤 썼죠. 그 시스템 갖추고 온 장소 섭외하고 뭐 난리를 치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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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다 무슨 돈으로 한 겁니까? 안철수 대표 사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 뭐 당비로 한 거죠. 그리고서 예. 뭐 그 택도 없는 여론조사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한테 돈 많이 썼죠. 뭐 시스템 갖추는데도 그거 뭐 몇천만 원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23군데 예. 동시 저 뭡니까 그 네, 화면 두고 예, 뭐 예, 생방송을 한다는 거 그건 다 예. 오직 저 때문에 쓴 비용이죠. 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거 안 썼죠. 그러네요. 이상돈 의원님이 전당대회 의장만 아니었어도 아니었으면 뭐 그런 거 할 일 없고 그냥 무사 통과. 네, 그렇죠. 예전 김중록 의원이 전당대회 의장이었으면 그런 거 그런 비용 안 들어갔죠. 아이 사과하십시오, 의원님. 예, 국민 세금 쓴 거 아닙니까? 아, 뭐 제 책임 아니잖아요. 쓴 건 뭐 제가 썼나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무리한 통합 전당원 투표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용팔이 전대 그래서 나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특히 이제 의원님 법학자시기 때문에 이게 정당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아직도 국민들이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아마도 네. 안철수 대표가 이 대표가 좀 무리하게 되고 나서도 네. 사실상 이 의원 그룹을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아, 그래도 무게감 있는 네. 의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죠. 네. 그런 의원들한테 대표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그 자기가 도저히 뭐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데다가 또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네. 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안에 있었다는 건가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전 네. 그거보다 외부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외부 영향이 네. 어떤 사람? 외부 언론도 그렇고 네. 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네. 잠시 좀 거품처럼 또 지지도가 올라갔을 때 네. 그때 몇몇 이른바 보수신문들이 뭐 예. 이른바 익사이팅한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뭐 예. 그런 것에 대한 추억이 좀 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지금 보면 이런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근데 문제는 어떤 네. 상황을 좀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안목이 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고 네. 또 하나는 이 IT 업종에서 큰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이 네. 한쪽에 집중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서치라이트 앞에만 있고 네. 전방 측방 레이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네. 뭐 페이스북 창업자인 예. 차장인 뭐 저커버그도 네. 뭐 일종의 편집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분들은 뭐, IT 기술자고. 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이런 것을 보는 게 꼭 필요한 정치학은 안 맞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그럼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죠. 이미 아. 진작에 그만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 정치를 이어가는 건 일종의 집착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또 다른 편집점이 생각한 것이죠. 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주변의 얘기를 좀 안 듣죠. 그리고 주변에 얘기 듣는 것은 다 네. 이제 거기 따라가서 이제 네. 알량한 자리라도 얻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안철수 주변에는 알량한 자리라도 얻으려는 네. 사람들만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습니까? 아, 그 말할 거고.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알량한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다들 기억 못해요. 너무 사람들이 뭐 많이 바뀌어서. 그냥 밀물이 왔다 썸을 빠지고 또 오고 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안철수한테 당해보면 후회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맥락에서 주신 그러니까 저 합리적인 또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굉장히 좀, 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네. 공유되는 가치가 네. 힘들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라는 거 네. 뭐 무슨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예. 뭐 이런 게 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초반에 이른바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담론 이런 것에 좀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네. 출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안철수 그리고 지금의 안철수 어떤 차이가 그리고 무엇이 안철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네, 지난 대선 예, 지난 네. 대선 과정에서 네. 예, 좀 그렇게 당장 그렇게 되니까 네. 뭐 제가 볼 그 과정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더라고 그리고 또 그게 앞장서서 네.
나는 그 제일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 국회의원 중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가장 먼저 앞장서서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안철수 대표거든요. 근데 그걸 주말에 아무한테 물어본 사람도 없고, 굉장히 놀랐어요. 과연 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또 국가 안보라는 게 이렇게 뭐 일자 양단식으로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볼 때, 저 사람이 과연 국가를 이끌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랬고, 그전에도 볼뭐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좀 웬만한 사람 같고, 또그 사람이 대중의 그렇죠. 어떤 호응을 받고 하면은 주변에서 잘 이끌어주면은 갈수 있는데. 만들어가는 측면도 네,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정치인은. 제가 좀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제일 먼저 주장했다가 이것을 철회하는 과정을 철회는 보면서 또 나중에 가면서 또 무리하게 바꾸고 뭐 바꾸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저는 좀 개인적인 철학이 좀 기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안철수 대표가 늘 처음에 말했던 것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진보인데, 제가 그 나중에 나름대로 정리하기에는 그 안보는 무개념, 경제는 보수. 아, 보수다, 경제는. 경제는 보수, 이것도 좀 기업가 시각에서 보는 보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워딩이 다 그거예요. 기업가 시각에서 경제 이슈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니 뭐니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인의 시각에서. 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삼성동물원 이렇게 한겨레 인터뷰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국민들한테 신선한 충격, 그래서 우리 정치에 없는 얘기들을 새로운 담론을 끌어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대중이 자기 지지해 줄수 있는 그 정치인. 대상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만든 거죠.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큰 차이가 뭐냐? 유승민 대표는 딴 사람들이 동의하건 말건 간에 내사에 상당한 자기의 확고한 생각과 철학과 신념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게 큰 차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분명한데 사람이고 안철수 대표는 무개념이다. 뭐 이렇게 내사에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고 과거부터 한말 보면 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 국민들이 그좀 좋은 정치인의 표상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으로 그런 걸 만들었다, 네, 이렇게 근데 보시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처음부터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랬느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좀 상당히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좀그 당시 시점을 한번 잘 보세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그야말로 막말로 하면 X판을 쳐도 야당의 변면한 미래 권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오직 박근혜는 있었잖아요. 그 당시 말하자면은 야권을 구해줄 뭔가 백마탄 인물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백을 우연찮게 메꿔준 사람이 그 당시 안철수 현상이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대중의 기대에 대해서 부응치 못했던 거죠. 점차 뭐 부응치 못했던 거죠.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부응치 그렇죠.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참 슬픈 우리 정치 현실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아래로부터 쭉 단련되면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반이 튼튼한 이런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극중주의를 막 주장하다가 최근에 또 그것도 안 해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냐. 참. 왔다리 갔다리 뭐 도대체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치고 뭐 진실성이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뭐 말을 한번 쓴것 같은데 그것도 뭐이 잘못 썼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그러니까요. 거 보면 역시 그 인문사회 교양이 좀
기본이 좀 딸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안 될 겁니다. 그건 안 된다. 왜 이유는 그렇고 어때요? 한국의 네. 전통 보수, 네. TK 보수, 네. 그 만만하게 보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TK 보수는 그러면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거다. 아, 자유한국당이 예. 그 가면서 자유한국당 네. 뿌리가 깊은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변하는 것을 기대하지 그렇게 뭐 배란간 뭐 안철수라는 사람을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 그 지난번 대선에서 봤잖아요. 예. 지난번 그 TK 그 지역에 예. 제가 그때 이제 뭐 좀 유세 겸 잡사 겸 예. 경상북도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는데 네, 네. 그 대선 겸 재보선다 그랬잖아요. 예. 플래카드가 많이 써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예. 예? 배신자? 그 뭐냐 그러면 예.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지자 배신당. 배신당. 난 그래서 공산당은 아무것도 북한에 있는 예. 그 조선인민당을 말하겠죠. 예. 남쪽에는 없으니까. 근데 배신당은 예. 그 뭘 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반정당 말하는 게 반정당이 재보선이고 TK에서 맥을 못 쳤잖아요. 예. 지방선거도 그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크게 동원당 안철수 결합한다고 해서 네. 예. 난 뭐 포지티브한 예. 측면은 TK 예. 영남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 아까 이제 지방선거 특히 이제 서울시장 출마 못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 뭐 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 3당 4당이 일일이 다 후보 다 내야 됩니까 전국에? 아 후보 없이 선거연대 그러면 어느 당을 밀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좀 관심을 좀 끈 상태 아닙니까? 관심을 끈 상태. 민평당 걱정이도 바쁜데 지금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 네. 의원님께서도 지난주에 뉴스공장 출연하셔서 배신자 정당 이미지가 강화될 거다. 호남에서 배신 그리고 네. TK에서 배신 그렇죠. 두 배신 세력이 모인 배신자 정당. 홍준표 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비슷한 말을 했더라고요. 네. 네. 이심전심.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잠깐 좀 그렇게 돼 있죠. 네. 특히 그러나 이제 특히 네. 경우가 다른 게. 네. 유승민 대표는 이건 완전히 본의 아니게 예상 못했죠. 이렇게까지 역풍이 올 때는.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 예상한 걸 자기가 알고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몰랐다면 그건 진짜 너무 황당한 얘기죠.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평창이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가 네. 될 텐데 그러면 수도권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 미래당이 제3당으로서의 존재를 좀 존재감을 내려면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후보 없이 선거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미래당에서 네. 특히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네. 그 찬성하는 그 당원이나 네. 뭐 지역위원장 또는 그 있는데 거긴 뭐 단체장 때문에 아니라 네. 도의원, 시의원 때문에 이렇게 합당 여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거기 3등도 되지 않습니까? 또 비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상 단체장으로서 당선자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체장으로서. 그럼 네. 지방선거 전략 좀 여쭐게요. 우선 민평당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답답한 질문 하시는데 솔직히 저간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으로서 지방선거였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였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다 탈당했을 거예요. 무소속 갔을 거예요. 네. 이제는 오히려 이제 민평당 쪽으로 예. 현역 다 탈당해서 예, 이제 우리 예. 들어올 것이고 시의원, 도의원도 지금 이제 대거 이런 네. 현상이 됐고 예. 일정의 좀 결집 예. 이런 현상이 나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네. 호남을 결집시켰다 뭐 이런 역설도 가능합니다. 역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단결시켰다. 단결시켰죠. 이런 말씀 주셨어요. 분노를 자아냈지 않습니까? 예. 호남은 모욕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집결된 호남이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 근데 결국은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결코 예. 이제 국민의당은 지난 얘기고 네. 이렇게 민주당을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또 과거처럼 네. 공천인즉 당선돼버리는 유권자가 본 선거가 의미가 없는 선거를 해왔잖아요. 그러나 네. 지난번 총선 때 네. 유권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네, 그리고 지난번 예산 투쟁에서도 얼마나 네.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호남에서는 민주당하고 경쟁을 하고 네. 수도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전략은 뭐 지금 우리가 당은 막판을 내일 올리는 거니까 내일요, 내일. 내일 올리니까 네. 뭐 수도권에서는 일단 좀 우리가 네. 기초 또는 광역 의원이라도 네. 좀 당선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단체장은요? 단체장도 이제 시장 군수, 네. 특히 뭐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네. 참 그런 문제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하고 선거 연대도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그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나 제 생각은 네. 전혀 택도 없는 후보를 억지로 내는 것보다는 네. 그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택도 없는 후보를 내는 것보다는 네, 민주당하고 뭐 선거연대. 억지로 만들었는데 누가 네. 보더라도 이거 뭐 5%, 네. 7%도 안 되는 사람을 네. 후보라고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굉장히 그 현실적이다라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좀 이게 헌법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사회주의 헌법 논쟁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 6월에 개헌 관련해서 투표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말자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시기 문제 그리고 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 민주 이 논쟁이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네. 그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네. 그 20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한국당이 반대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또 거기서 이제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몇 개 있는데 네. 그러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몇 개만 골라야 돼요. 아하. 뭐 자유민주, 민주주의 같은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논쟁을 일으키는 거 하지 말고 아하. 우리가 절실한 게 뭐냐면 87년 헌법 만들 때 잘못 만든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거 고치고 네. 헌법재판관 문제, 네. 재판소장 문제, 네. 그 대법원 구성 문제, 네. 뭐 지방분권 네. 이런 문제면 아주 드라이한 것만 골라야 되는데 네. 또 지금 민주당이나 또는 청와대에서 네. 그 의혹이 좀 과하게 되면은 네. 저는 그마저도 못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죠. 개헌안을 그렇죠. 만들고 네.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하면 네. 된다. 그다음에 하면 되죠. 네. 막 이 한 그냥 뭐 서원부터 다 고치자면 합의가 됩니까? 나는 그래서 좀 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제 말을 좀 경청하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드라이한 것부터 하자. 네. 드라이한 것부터 네.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그렇죠. 차근차근 네. 해나가자. 네.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너무 말씀 스피디하게 잘 들었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내일 우리가 창당하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좀 민주 평화당을 네. 좀 아껴주시고 네.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국민의당. 당분간은 미래당. 당분간은 미래당. 아직은 국민의당, 당분간은 미래당. 네. 심정적으로 민주평화당.